현재 일부 중부와 전북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눈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서 퇴근길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내릴 눈의 양은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호남 일부, 경북 북부에 밤까지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더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과 호남 일부, 경남 서부 내륙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부 경북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춘천 영하 12도, 전주와 대구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서울 0도, 대구 4도 등 한자릿수 기온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도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약간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3도, 부산 0도, 낮 최고 기온 서울 3도, 대구는 7도 등 일시적으로나마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물결이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 당분간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수도권 지역 영하 10도 안팎의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고 낮에도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서 따뜻한 옷차림으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